네, 라이온 투자자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송 오마이 주식에 이해했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입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검색창에 한국경제TV를 입력하시면은 오마이 주식 라이브방이 나옵니다. 그 라이브방으로 들어오셔서 참여 가능하고요. 또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입력하시면은 종목 상담방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종목에 관한 질문들, 또 시장에 관련된 궁금한 점들 올려주시면은 전문가님과 함께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월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디스트리트 문호준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증시 패닉에 정부가 손을 걷고 나섰지만은 시장은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뭐 22개월 내 2000선이 붕괴가 되면서 닷새 연속 연저점을 기록하는 모습인데요. 자, 물론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 투자자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실 장세지만은 사실은 방송을 전해드리는 저희나 뭐또 투자자, 뭐 전문가님들도 좀 힘든 방송인 것 같아요.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2000선이 오늘 좀 무너질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방송에 오기 전에 대본을 정리해 드릴 때도 2000선에서의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대본을 보내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선 보통은 투자 심리가 살아 있으면은 이게 다 주식이라는 게 심리와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0선이라는 심리적 지지 라인을 지지해 줄 것이다. 그러면은 개인들의 물량이라도 우수수 들어와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시장의 급락이 나왔었던 주요 포인트가 개인의 매도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2000포인트에 대한 지지가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2000포인트에 대한 지지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미리 조금 예상은 하고 네. 계셨네요. 자, 그럼 최근 시장에 대한 흐름 한번 짚어보죠. 사실, 너무 좀, 뭐, 어떤 말을 좀 드리기는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최근 시장에 대한 흐름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도 그나마 기관의 순매수는 저점 구간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기관이 통계적으로 보면은 고점보단 저점이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요새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거 긍정적이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아까 중국 증시가 개장하기 전까지는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중국 증시가 개장하면서 마이너스로 시작했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그래도 반등의 힘을 좀 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개인들은 중국 증시가 빠지면서 다시 한번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패닉 셀이 나오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오늘의 주요 뉴스 중 하나였죠. 금융위가 5천억 자, 오늘 오전에 정도를 발표가 있었죠. 그렇죠. 투자하겠다라는 부분인데 뭐 발표를 안 했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아,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뭐 반농담이지만 사실 5천억이라는 규모가 큰 거는 아니잖아요. 그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 금액보다는 그 금액을 통해 어떤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게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코스닥 스케일업이 기존 2천억에서 3천억으로 증가한 거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을 11월 초부터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 저평가됐다라는 기준이 애매합니다. 근데 이 저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정한 것 같냐면요. 상장 기업 중에 영업이익이 지속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PBR이 낮은 종목을 저평가로 좀 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좀 종목을 뽑아왔는데요. 영업이익 성장률이 매우 높은데 반해 PBR이 낮은 종목입니다. 단순 PBR이 아니라 트레일링이라 그래서 최근 4개 분기 실적 기준의 PBR인데요. 그 종목은 저 최대 20개까지 뽑아왔는데요. 네. 성우 하이텍부터 네오 위즈 홀딩스, 그리고 평화전공, 메가스터디, 그리고 삼부판지, 유비쿼스 홀딩스, 한국캐피탈, 삼봉모테스 등등부터 초록뱀까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화면에? 예예 예, 그렇죠.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영업이익 성장률이 높은데 PBR이 낮아서 이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에서 투자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 리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시장에 대한 팀장님 분석과 함께 또 영업이익 성장률은 낮고 반대로 높고 PBR은 낮은 종목 리스트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22개월 만에 2000선이 붕괴된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마이 주식 공감 토크로 출발해 보죠. 화면,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믿을 것은 펀더멘탈, 실적 개선 종목 위주로 공략하라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 공감 토크 시간에는 시장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코덱스 인버스를 담아가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 의견 유효하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 지금 오늘 시장이 급락한 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증시의 마이너스와 개인들의 투매가 주요 원인이었다고 봐야 되겠는데 최근 증시의 마이너스 그 하락 요인은 너무나도 많죠. 뭐 미중 무역 전쟁 우려라든지 아니면은 전반적인 미국의 기업 실적 부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도 있고 뭐 이탈리아라든지 아니면은 반체제 언론인 살해 사건이라든지 뭐 워낙에 이유는 많습니다. 시장이 상승할 만한 모멘텀보다 하락할 만한 이유가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상승보다는 하락에 대한 그 리스크 헤지용으로 인버스를 담아가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배를 가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까지 14%. 근데 제가 이거를 2시 전에 산정한 거니까 아마 종가 기준으로 아마 더 많이 올랐을 것 같습니다. 올랐고 또 바닥권 IT 업종에 대한 반등 기대감에 자화전자를 말씀드렸는데 이 역시 15% 정도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대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난주 네. 제가 말씀드린 거 대비요. 결국은 시장이 어렵긴 하지만 데이터만으로 뽑아서 본다면은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좀 안정적인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실적 시즌인 만큼 데이터의 기본이죠. 바로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3분기 실적 개선 종목 리스트를 좀 다시 뽑아왔습니다. 기준은 영업이익만 봤고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이번 3분기 실적이 많이 증가한 순회 리스트를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네. 유니테스트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579%가량이 2,579%요. 그렇죠. 네. 매출이 400% 이상, 순이익이 800% 이상 증가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450%, 에코프로는 412%, 그리고 도이치모터스는 306%인데 사실 도이치모터스는 실적만으로 보면 좋지만 업황적으로 BMW 이슈가 있긴 합니다. 근데 오늘은 실적만으로 보는 거니까요. 뭐 삼성 SDI, GS건설, 사마콘덴서, 피델릭스, LG이노텍, 호텔신라, 텔레칩스 등이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에 영업이익 성장률이 가장 높은 기업들인데 실제적으로 오늘 장에서도 나름 이런 종목들이 잘 버텨줬고 많이 오른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증시에서도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탑픽 종목을 뽑아보자면요. 유니테스트를 뽑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제가 2000 종목 중에 탑픽이라기보다는 오늘 실적 상위권 종목 중에 탑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유니테스트는 고점 대비 48% 정도 주가가 빠진 상황으로서 이런 그 가격에 대한 부담감은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또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법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검사 장비와 이 태양광 시스템 관련된 수주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IT 업종이 제가 4분기가 항상 주가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실적이 좋았었던 리스트 중에 피델릭스와 텔레칩스도 오늘 주가 상승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유니테스트가 무게 자체로는 피델릭스와 텔레칩스보다는 좀 더 무겁기 때문에 그 주가 상승폭이 적을 수는 있지만 시장의 지금 약간 흐름을 보면은 실적 좋고 IT 업종들이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유니테스트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분기 실적 개선 종목 중에 그런 실적 개선 종목 위주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관련된 10종목 선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탑픽 종목으로는 유니테스트 꼽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중국 증시는 장중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증시에도 좀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마감 상황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고 오죠. 오늘은 교보증권 GBK부 이무진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하락 출발한 상해 지수는 현재 2.18% 내린 2,54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으며 홍콩 증시는 보합 수준인 24,72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위험자산 기피 현상이 계속되며 중화권 증시 역시 손을 대기 힘든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마찰에서 시작되는 경기 둔화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고요. 지난주의 경우에는 달러 위안 환율이 6.97 위안까지 올라가면서 근 10년 만에 7위안 근처까지 근접하는 등 위안화 약세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반 기업 부채는 중국 GDP의 1.3배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중국 당국이 밝힌 부분이 있는데요. 이는 중국 경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시장의 발목을 잡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금일 시장은 정부의 주가 부양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증시는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금일 특징주로는 상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철도 건설이 있었습니다. 중국 교통부는 올해 3분기까지 중국의 고속도로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1.5% 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당국은 교통 인프라 취약 부분 강화 작업 방안 정책 발표를 예고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2020년까지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동사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섹터별로는 대부분 업종이 약세를 보였고, 필수 소비재, 건강관리 섹터는 하락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GBK부 이무진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NS에 올려주신 종목 상담 그리고 질문에 관련된 상담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그동안 낙폭이 과했던 코스닥 바이오 업종들이 좀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로 선방에 나서주나 했었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급락하자 뭐 금융 지주사 그리고 또 은행주들이 좀 선방에 나서주던 하루였습니다. 자, 오마이주식 SNS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 삼성전자 물어보셨습니다. 자, 삼성전자 저점은 어딜까요? 라고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셨는데 아무래도 답답한 마음 때문이겠죠? 네. 그래도 삼성전자 오늘 모처럼 8거래일 만에 좀 반등에 나서주던 하루였습니다. 자, 0.98%로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는데요. 간신히 4만 1000원에 이제 걸터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저점 어디라고 보십니까?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죠. 과거 이 주가의 흐름을 단순히 HTS상 차트가 아니라 로그 차트로 한번 보시라고요. 로그 차트로 보면은 그래도 나름 상승과 바닥, 그리고 그 중앙과 상하단을 이어보면은 저점인지 고점인지 대략적인 위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도 100% 맞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유추는 가능하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만큼 과거부터 이 저점과 고점을 이탈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고로 현 위치가 어딘지가 중요하겠는데요. 현 위치는 2017년 말 고점을 찍고 떨어지면서 현재 사람으로 치면 한 무릎 정도까지 떨어졌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무릎이라는 게 증시격언에도 무릎에 서서 어깨 팔라라는 말이 있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무릎은 떨어지고 있는 도중에 무릎이 아니라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도중에 무릎을 의미합니다. 즉, 삼성전자가 만약 지금 무릎이라고 하더라도 현 위치보다는 조금 더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로그 차트대로, 데이터대로만 말씀드리자면은 삼성전자의 저점은 약 42,700원 정도라고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그냥 데이터 분석대로, 로그 그렇죠. 차트 분석대로라면은 삼성전자의 저점은 42,000원대 선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팀장님 의견 들어봤고요. 자, 사실 뭐 이러한 장세 속에서 죄송합니다. 31,500원입니다. 31,500원. 제가 네. 그 값을 6개월로 잡았네요. 과거 금융위기 이후부터 봐야 되는데 6개월로 잡으니까 지금이 쇼텀으로 봤을 땐 그렇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31,500원입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31,500원이 좀 저점이겠다. 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뭐 질문 정말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자, 지수의 바닥을 누가 예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러한 장세 속에서 지금 종목 상담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 의견들 좀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사실상 뭐 맞는 말씀이시죠. 하지만 그래도 좀 올려주신 질문들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미 중간선거 이전까지는 계속 이런 장세가 지속될까요? 라는 질문을 좀 올려주셨어요. 사실 제가 오늘 신문에서도 봤는데, 10월 달에 이렇게 쇼크가 나왔고, 11월에는 악재가 더 많으면 많았지, 그렇게 호재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팀장님, 어떤 견해로 보고 계십니까? 11월 달에 그렇게 좀 기대해 볼 만한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런 내용들을 잘안 믿는 타입이어서 데이터로 나온 것만 믿는 성격이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11월에 좋다, 나쁘다. 현재 상황에서 미리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과거에 그렇다고 예측했다고 항상 맞은 건 아니었으니까요. 중요한 거는 제가 인버스를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 모르는 상황이고, 사실 그리고 안 좋은 뉴스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버스를 어느 정도 담아가면서 시장이 반등하기 전까지는
좀 그런 어느 정도 포션은 차지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종목 상담에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지금은 뭐 정말 패닉셀이 나와서 손절 라인이라는 게 애매할 수도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자체가 패닉셀이니까 그 종목 자체가 매우 나쁜 게 아니라 시장 영향 때문에 빠진 거라면은 어느 정도 보유 관점은 유지가 가능하겠고요. 거기에서 인버스가 그래도 한 30에서 50% 정도 자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은 그래도 나머지 비중에서는 충분히 트레이딩은 할 만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한번 체크해봤고요. 자, 다음 종목 셀트리온 물어보셨습니다. 자, 셀트리온 다시 한번 반등에 나설 수 있을까요? 자, 매수가는 24만 3천 원에 비중은 20%입니다. 라고 장인호 님이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장의 급락을 하면서 셀트리온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아요. 네. 워낙 이제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제는 정말 오를 일밖에 안 남았다. 호재도 있고 하니까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도 4.3% 급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간신히 조금 21만 원 선에 걸쳐 있는 모습인데 자, 셀트리온 어떻게 보시는지 좀 견해가 궁금하네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8거래일인가요? 일단 기관의 순매수는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고 반대로 외국인들은 하루를 빼고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들도 그동안 순매수량이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 오늘은 시장과 함께 좀 투매가 나오면서 셀트리온도 다른 종목과 비슷한 하락폭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셀트리온이 기업 자체가 나쁘다라는 평가를 어디선가 본 분은 많진 않으실 겁니다. 기업 자체에 대한 성장성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일단 우리나라 이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인 만큼 시장이 빠지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오늘 아침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이 좋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우리나라 증시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낙폭을 마무리하고 반등하면 셀트리온도 충분히 강한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전문가님 의견 체크해봤고요. 자, 벤자민님의 질문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NG선에 대한 발주는 여전히 견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DSME 등의 조선주 분할 매수를 천천히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조선주에 관련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자, 조선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수요도 증가하고 그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지난 7월 달부터 올 10월 달까지 주가가 꽤나 많이 오른 것도 맞고요. 대신에 그리고 또 10월부터 최근 한 달 동안도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올랐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현 구간에서 접근을 서서히 들어가는 것은 나쁘지는 않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물론 시장이 패닉셀 나오면서 지지라인이고 뭐고 뭐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현대중공업은 딱 지지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대니까 현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감안하시면서 들어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중공업에 대한 전문가님 의견 체크해봤고요. 자, 코웨이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웅진, 코웨이 뭐 정말 희비가 엇갈리는 장세를 연출을 했죠. 웅진이 코웨이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코웨이는 오늘 24.9% 급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웨이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코웨이의 향방이 좀 궁금하신 분 같은데 자, 코웨이는 진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참 이거는 이제 데이터적이라기보다는 이슈 때문에 급락을 한 거라 네.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지지라인이 딱 오늘 가격대였어요. 8만 원인데 이 8만 원대 가격이 언제부터 이탈 안 했냐면요. 지난 2016년 때부터 8만 원을 이탈하지 않았었습니다. 상당히 좀 강력했던 지지라인이었는데 오늘의 그런 아니죠. 2014년부터 이탈하지 않았네요. 이탈하지 않았는데 오늘 좀 그런 이슈도 있지만 그 이 지지라인 8만 원을 이탈하면서 더욱더 투매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워낙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기술적으로 반등은 기대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물량이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외국인 기관들이 팔고 개인들이 다 사 모았거든요. 네. 좋게만은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이 반발 매수세와 함께 반등이 나온다면은 조금 물량을
줄이고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 주셨네요. 자, 다음 종목 아까 셀트리온 체크해 봤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질문이 올라왔어요. 자, 오늘 뭐 코스닥이 전반부에는 조금 힘을 내주면서 상승세로 출발을 하더니 이제 전반적인 지수가 밀리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였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디가 저점일까요? 라는 좀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것도 그러니까 이 업종, 특히나 제약바이오 업종은 개별 종목보다 지수와 연동된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장주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등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올라가려면은 또 오르면 이 시장이 이 전반적으로 좀 반등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크게 나쁜 게 아니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이 5% 가까이 빠지는 장세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7%밖에 안 빠졌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많이 이제 하락이 나왔구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팔고 있고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사 모으고 있기 때문에 바닥이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래도 그 어느 정도는 좀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이 현 시점에서는 좀 어느 정도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자, 팀장님 이제 마무리해 볼 시간입니다.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나 무슨 말이라도 좀 해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뭐 애널리스트들은 코스피 하단을 1960선까지 좀 열어놨더라고요. 네. 자, 악재 요소가 되는 이슈들은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하단 이제 하락 장세가 언제까지 좀 지속될 것인가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은데 네. 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난주와 똑같은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하락에 대한 우려감 여전히 남아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 개인들의 투매가 나왔다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관련돼가지고는 인버스를 뭐 지난주에는 좀 더 많은 비중이었다면은 이번 주는 좀 줄일 수는 있겠죠. 그래도 시장이 워낙에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산에서 한 1, 20% 정도까지는 인버스를 담아가는 선에서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신규 매수는 일단 좀 자제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일단 보수적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되고 상승을 확실히 좀 보일 때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연히 외국인의 순매수 유입도 필요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보수적인 대응 전략이 유효하겠다. 외국인의 순매수 유입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디스트리트 문호준 팀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